안녕하십니까. 핀테크와 행동 재무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 그첫 강의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겠고요. 그 다음엔 과목 소개로 넘어가겠죠. 왜 핀테크 플러스 행동 재무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실라버스를 쫙 디비인 다음에 우리들 한 학기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 그 다음에는 흐린 기억 속에 그때의 효율적 시장 가설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왜 효율적 시장 가설이냐면은 행동 재무가 들어가야 되는데 핀테크를 얘기하려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이 되는 신고전파 재무의 효율적 시장 가설이란 게 도대체 진짜 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일단 기본을 밟아줘야지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증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 EMH, 효율적 시장 가설, 이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 EMH가 이루어지기 위한 이론적 기반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러고 강의는 제가 한 거의 30분 단위로 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유튜브에 이제 강의를 계속 올리면서, 분석을 해보니까는 이걸 클릭하시고 나서 계속 유지되는 게, 계속 시청하는 거가 한 5분 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만큼 강의를 좀 짤막짤막하게, 컴팩트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걸좀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이내로 이걸 끊어서 녹음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지금 내가 켜놓습니다. 그래가지고 25분 차쯤 되면은 멍멍 멍멍 하고 짖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한그한 30분 되는 지점 해가지고 네. 자, 제 소개 먼저 나갑니다. 김영환 교수라고 하고요. 저는 성균관대학교의 글로벌 경영학과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에서 밀어주는 플래그십 학과, 글로벌 삼형제 학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중에 하나 제가 맡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부터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2015년부터 성균관대학교에 와서 경영대학에서 파이낸스 재무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경영학과나 경영학과나 둘다 똑같이 경영대학 안에 똑같은 엄브렐라 안에 있는 겁니다. 네, 단지 글로벌 경영학과는 강의를 모두 다 영어로 하고 좀더 케어를 많이 해주는 쪽을 학생들을 많이 케어해주는 학부 프로그램이라는 거의 차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때 2015년부터 계속적으로 그 글로벌 경영학과에서 강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성균관대학교에 오기 전에는 싱가포르 난양공대 경영학과에서 또 재무교수로 한 5년 반 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미네소타 주립대 경영대학에서 재무 박사학위, 파이낸스 박사를 땄었습니다. 그러고 그 전에는 같은 학교에서 MBA를 땄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 지점에서 Corporate Credit Analyst, 기업 신용 분석하는 Credit Analyst로 있었습니다. Credit Assistant라고 얘기는 하죠. 그게 학부 바로 졸업하자마자였었으니까. 그러고 그 2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전에는 한국군 병장제대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과 92학번을 졸업했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학회 활동을 했었습니다. MARP 마프라고요. 마케팅 올라운드 플레이어. 제가 원래 학부 때는 파이낸스로 갈줄 몰랐고 마케팅이 되게 재밌잖아요. 크리에이티비티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쪽에 취미를 많이 뒀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은 마프 여기에 졸업한 친구들이 엄청나게 잘들 출세를 했는데 이들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은 글로벌 인베스먼트 뱅킹 쪽으로 풀렸어요. 그 크리에이티비티가 파이낸스 쪽에도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프라이빗 에퀴티, 벤처 캐피탈 이쪽 나가려면요. 마케팅 크리에이티비티가 없으면 안 돼요. 단순히 회계만 해가지고 무슨 뭐 재무적지식만 해서 넘버 크런칭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 크리에이티비티. 그게 되느냐고. 예, 그게 이제 되는 사람들이 마프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좌우지간에 저도 그래서 우리 성대 글로벌 경영학과에서 크리에이티비티가 많은 애들을 길러내도록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구글 웹사이트는 링크에 보시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제 이제 커리어 히스토리에서 조금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제가 학부를 졸업해가지고 구직 활동을 할 때, 그죠? 졸업할 마당에 금융위기가 아시아 레벨에서 닥쳤죠. 그래가지고, 제 선배들은 술 처먹고 열심히 놀아도 삼성전자
걱정 없이 다 들어갔는데 저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삼성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때가 됐었습니다. 그죠? 저주받은 92학번이라고 했었죠. 그죠? 이 일자리 구하기 되게 힘들어진 첫 세대가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정말 레주메를 한 75군데 그냥 죽기 살기로 뿌려가지고 겨우겨우 한 3군데에서 잡 오퍼를 받았습니다. 나머지에서는 다 띵 레터를 받은 거죠. Unfortunately 이러면서 미안합니다만 못 뽑겠습니다. 딴 애 뽑았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섭섭한 경험들 되게 많았고요. 그래도 다행히 삼성 생명에서 오퍼를 받고 그 다음에는 로레알에서 오퍼를 받고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오퍼를 받았어요. 그때 선택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제대로 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선진 금융기관에서 앞선 크레딧 디시전 메이킹 내지는 심사, 기업 심사 같은 거를 제대로 하는지 그죠? 그거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년 동안 거기서 기업 심사를 하고요. 분석했던 회사는 삼성전기, 그다음에 SDI 뭐 이런 회사들, 제일제당, LG화학, LG전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분석을 하면서 또 마케팅 일을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릴레이션십 메이킹하는 RM 쫓아가면서 제가 시단으로 타는 거죠. 네, 같이 술 마시고 네 노래방도 같이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LG 사람들이 제일 잘 놀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삼성 사람들은 엄청나게 술 많이 마시고 기억납니다. 한매친들이 술 먹죠. 그죠? 네.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제가 잡마켓에 갈 때만 되면은 금융위기가 터져 주십니다. 제가 박사가 하기 끝날 때쯤에서 2008년 되니까는 이번엔 금융위기가 글로벌 레벨에서 터져 주십니다. 리만 브라더스 망하시고 AIG 넘어가시고 그러면서 금융위기, 그죠? 저는 파이낸스 전공이니까, 와우, 우리 금융 세상에 끝날이 왔다. 이 세상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위기였었습니다. 그게 어떤 임팩트가 교수 시장에, 임팩트가 오냐면요. 학교들이 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들 모두 다 셧다운 되면서 교수 안 뽑습니다. 그러고서는 레주메를 제가 150군데를 냈는데 그 중에 절반에서 다 안 돼요, 안 뽑아요 이런 소식 들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150군데 뿌린 데에서 겨우겨우 몇 군데에서 오퍼를 받게 됐습니다. 잡톡도 하고 가서 인터뷰하고 많이 수십 군데에서 인터뷰했죠. 그러고 나서는 겨우겨우 오퍼를 받았는데 다행히도 영국에 케임브리지 대학교 있죠. 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하는 거기서 오퍼를 하나 받았습니다. 감사하죠. 그러고 나서는 거길 가려고 막 그랬는데 싱가포르 난양공대에서 또 오퍼를 줬어요. 이거는 연봉이 한 3배는 되네요. 감사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싱글이면은 케임브리지로 갔을 텐데 제가 처자식이 딸렸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싱가포르 갔습니다. 플러스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강준구 교수님이라고 엄청나신 대가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한민족으로서 가장 탑저널의 퍼블리케이션 많으신 엄청나신 대가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오퍼를 주셨으니 감사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고서 가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걸 배워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거기서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 가이로 바뀌었어요. 제가 그 전에 미네소타에서는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비헤이비어럴과는 대가 되는 저쪽에 래셔널 합리적 기대가설 뭐 이런 걸로 유명한 미네소타 대학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 가이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는 논문들을 쓰게 됐고요. 다행히도 그것이 또 성균관대학에서 또 좋게 봐줘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 그 정도 저에 대한 약간의 소개 및 자랑질을 하는데 제가 자랑질을 한 거에서 그치는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잡마켓 나갔을 때 이런 위기 상황 닥치잖아요. 그때 얼만큼 심리적으로 힘든지 여러분들 MBA에 계신 분들 특히 커리어 체인지를 하셔야 되는 입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잡서치 하시고 그러는 그 입장이 얼만큼 힘든지를 저는 좀 많이 공감을 한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그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적어도 카운셀링 어찌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거나 그러면 저한테 언제든지
하소연하셔도 좋습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부생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받으시는 분들, 아, 저 회사에서 나한테 내가 될줄 알았는 저 회사에서 딩레터를 받았어요. 딩레터 뭐예요? 떨어졌다고. 예, 그 레터를 또 받았어요. 누구는 됐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수십 번. 그러니까 화나시면요, 저한테도 이메일 보내주시고 같이 이겨나가도록 합시다. 요즘 이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상황인 거 제가 어찌 다 감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그 비슷한 상황까지는 가봤었으니까 힘냅시다. 우리 같이 힘내고 같이 여러분들 커리어에서 성공하시도록 저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강의 분야 어떻게 되느냐, 핀테크와 행동 재무 했는데 제가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 가이가 됐다 그랬죠. 싱가포르에서 있으면서 근데 이 그림은 뭐냐 하면은 제 제자 이예림 학생이라고 있는데 글로벌 경영학과 졸업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에 반도체 마케팅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제 수업을 듣더니만은 이 저 뭐예요, 고맙게도 해리포터 그 그림에다가 제 얼굴을 갖다 딱 합성시켜줬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핀테크와 행동 재무뿐만 아니라 금융 데이터 사이언스와 헤지 펀드라는 과목도 이번 학기에 처음 개설을 해가지고 영어로 강의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급 기업 재무 주식 가치 평가에 대해서도 글로벌 경영학과에서 계속 영어 강의를 해왔습니다. 제 유튜브 강의 공짜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앤디 킴 SKKU만 쳐보세요. 그러면 쫙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근데 문제는 영어로 강의한다는 건데 기회가 되면 한글로도 강의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국제 재무, 이것도 인터내셔널 파이낸스도 지난 학기에 제가 영어로 강의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다 바로바로 올렸죠. 그랬더니 희한한 게 뭐냐면은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그 아티프 이크람이라는 교수님이 저를 발견하신 거예요. 너 재밌다. 그러더니만은 네 강의 챕터 바이 챕터로 그 교과서하고 같이 매치시켜가지고 네 강의를 소개시켜줄게. 그래서 교과서 아니죠. 이 교과서를 은철수 교수님이 쓰신 건데 그 교과서를 쓰는 모든 미국 사람들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웹사이트에 오면은 제 강의를 청해서 볼 수 있는 거, 공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강의 서비스에 제 거가 들어간 그런 희한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가서 보시면은 재밌는 것들 볼 수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 있으니까 앤디 킴 SKKU 하고서 구글 서치 해보시면 항상 저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 교수의 연구 분야, 가르치는 분야도 그런데 연구 분야도 마찬가지로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건 제 연구에서 기반한 우려낸 그것들을 따끈따끈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린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남 스타일, 그죠?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도가 막 증가하면 어떻게 버블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블룸버그에서도 인터뷰를 받은 적이 있고 이제 미국 PBS 텔레비전에서도 전국 단위 공영방송에서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최근의 연구 분야는 또 뭐냐면은 얼굴 사진, 사람의 얼굴 사진, 이 바이올로지컬 데이터가 되거든요. 이 골상에서 보면은요, 이 골상이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호르몬, 그죠? 상남자성, 그런 것들이 골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마이크 타이슨, 골격부터 다르죠? 얼굴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왕이 될 상이십니다. 오, 영모의 상이로다.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얼굴에 나타난다는 건데 그게 AI로 추적이 되고 수치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CEO들의 사진이 많잖아요. 그걸 갖고 연구하는 거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기대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빅데이터에 잡히는 CEO의 심리적 특질, 그것이 그 회사의 M&A 혹은 주가 위험도, 우리 주가의 변동성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거 여러분의 얼굴 사진 집어넣어서도 또 이것이 얼만큼 상남자적인가에 대한 거를 측정할 수 있도록 수치화하는 서비스 웹사이트 개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가셔서 업로드 하셔서 수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제 연구팀들 나오죠. 제 조교들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과목 소개로 넘어갑니다. 핀테크와 행동재무. 왜 행동재무와 엮어야 하는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핀테크라면 핀테크를 했지. 왜 행동재무가 거기서 나와? 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핀테크니 AI니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홍수처럼 들으셨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해가지고요. 그죠? 그러고 나면은 경영학 전공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찌하오리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AI니 뭐니 해가지고 말하는 것들 보시면은 약 파는 게 너무 많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파일 올려놨죠. 모 은행에서 AI 팀을 개발시켜가지고는 그 팀을 독립해서 분사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신문에 대서특필로 막 냅니다. 우리는 핀테크에 앞장서기 위해서 최첨단으로 AI 팀을 꾸려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는 그 AI 팀 회사에 대표가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오십니다. 돈 불려주는 투자의 알파고를 우리가 만들었다. 그리고 벌써 2.0으로 진화 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든 AI 서비스, 이걸로 짠! 해서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미국의 S&P 500 지수를 예측하는 데에 수많은 변수들 중막 갖다 때려 넣는데 그 중에 하나로 재밌는 게 뭐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짐바브웨의 인플레이션 레이트, 물가 상승률이 나오더라. 물가 상승률이 S&P 500 지수를 그 수익률을 예측하는데 아주 심대한 영향을 끼치더라 하고서 그 발견한 걸막 기사화했어요. 아주 신났어. 미국 증시에 짐바브웨 물가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는가 의아했죠. 인간의 사고로 접근하면 이런 변수는 배제했을 텐데 30년치의 데이터를 갖고 접근한 AI는 이걸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를 딱 보여주면은요, 저희 재무를 전공한 저희 학부생 애들, 똑똑하다는 애들한테 딱 보여줘도, 학부생 애들한테 보여줘도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그래요? 대단하네요. 역시 IBM의 왓슨 이걸 가지고 쓴그이 AI 알파고 이 은행에 정말 대단하신 모양이에요. 우리 빨리 가서 그거 배워야 될것 같아요. 교수님, 저 AI를 몰라서 어떡하죠? 큰일 났네요. 난리 났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초조해합니다. 아, 초조해야 될까요? AI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기사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갖고 초조해야 될까? 이게 무슨 현상이냐 하면요. 데이터 마이닝 헛짓거리란 얘기예요. 뭐냐면은 왜 짐바브웨 물가 상승률이 S&P 500을 그렇게 예측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딥서치에 있는 우리 이재훈 박사, 그죠? 그분이 딱 지적을 하십니다. 이거 말이에요. 약파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뭐냐면은 S&P 500가 막 급상승했을 때에 그죠? 막 급상승했을 때가 2009년입니다. 금융위기 딱 찍고서 바닥 찍고 착 점프할 때. 그때가 뭐냐 하면은 짐바브웨가 하필이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개고생할 때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레이트 수십억 배가 되는 거죠. 그죠? 숫자가 갑자기 확 하늘로 뛰어버립니다. 이때가 하필이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S&P 500가 빡 점프할 때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짐바브웨에서는 아 우리나라의 그 화폐 단위를 다 포기하자 그러고 US 달러로 가버리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인플레이션 레이트 자체가 확 바닥으로 죽어버리죠. 미국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죠?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너무나 극단적인 한 시점에서의 그 공교롭게도 들어맞는 그 시점 그거의 프리딕터빌리티가 데이터에 그렇게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것이 짐바브웨의 물가 상승률이 정말로 앞으로 S&P 500 지수에
영향, 그러니까 예측을 할 예측력이 있겠는가? 그거 갖고 로보 어드바이서 만들면은 제대로 장사 되겠는가? 답은 뻔하죠.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죠? 근데 점입 가경입니다. 그 다음 뉴스 기사 뭐가 나옵니까? 그 회사의 AI는, 그죠? 이 AI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투자자가 알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또 다른 AI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말하자면 통역가라고도 할수 있을 겁니다. 이런 통역가를 위해서 우리 또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린 나가실 겁니다. 라고 또 광고를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와, 그 회사 정말 잘 나가네. 우리 AI의 선구다, 선구자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린 아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행운을 빕니다. 네, 행운을 빕니다. 이런 AI 광고를 계속 때리는, 약 파는 광고를 계속 하면은요, 경영 내진 파이낸스 교수들 입장에서는, 경영학 가르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고 우린 얘기합니다. 네, 이 반복 출연할지 말지를 판단하려면은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데이터 제너레이팅 프로세스라고 그러거든요. DGP, 데이터 제너레이팅 프로세스. 이 발생 프로세스에 대한 이론 체계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떠어떠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S&P 500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인다 하는 그 이론적 기반이 확실해야 돼요. 이거 가이딩 시오리가 제대로 안돼 있으면은 남들이 약 파는 거에 고스란히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가진 유한한 이론 체계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기계가 찾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머신 러닝이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이론 체계부터 확고한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면서 오랫동안 궁시렁대야지 겨우겨우 하나 둘, 오랜 세월 동안 하나 둘 의미 있는 발견이 나올까 말까 한 거예요. 그게 뭐 일주일 만에 퍽 나오고 2주일 만에 퍽 나오고 아닙니다. 약 파는 짓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재훈 박사님, 우리가 또 초빙할 건데요. 특강으로. 이거 AI라고 말하는 거는 거의 10중 8구 약 파는 소리다. 사람들 기죽이기 위해서. 너 이거 모르지? 겸손하게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머신 러닝이라고 얘기합니다. AI의 한계가 너무나 극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죠? 며칠 전에 하필이면은 제 친구 교수님 또한 분이, 우리 학교에 또한 분이 바로 그 신문 기사에 나왔던 그 은행의 그 AI 팀을 방문하십니다. 하고서는 도대체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굴러가는지 한번 견학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는 수학 박사,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들이 핵심 멤버로 주축을 이루고 있고 경제 경영 학부 내지는 석사 졸업자들이 주변에서 보좌하고 있더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얼른 보기에 대중들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수학 박사. 오, 고귀하신 수학 박사께서 모든 전지전능할 것 같으니 수학 박사. 다 알아서 할것 같죠? 꼭 그럴까요? 기계학습을 가지고 뭔가 전에 없던 패턴을 찾기는 하던데, 그게 앞으로도 반복되라는 보장이 없는 상당히 오버피팅스러운 그런 데이터 마이닝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짐바브웨 물가 상승률, 그거 얘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제너레이팅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딩 시오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럴 텐데 급할수록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핀테크는 결국 돈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그건 결국 경제적인 인센티브 이거나 아니면 사람의 심리적 본능이거나 인센티브나 본능이거나 경제학이거나 심리학이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데이터 마이닝에서 찾아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거일 수가 많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보면 사실 그 데이터 쪽 뭐예요? 핵심 멤버로 계시다는 분들, 이분들도 이걸 모를 리는 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또또 다른 AI 번역하는 통역가적인 AI를 또 개발하겠다고 투자를 할까? 뭔가 의심스럽죠. 네, 왜 그랬을까?
신고전파 재무와 행동재무에 대한 이해라는 이 뼈대가 뼈다구가 탄탄해야 그 AI라는 근육도 제대로 붙어서 사람답게 쓸수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저는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AI만 무작정 성급해서 차용하다 보면은 이게 문어인지 아메바인지 알수 없는 괴물만 나와서 결국 희생당하는 건 M1 개미 투자자들, 그죠? 개인 투자자들일 뿐이고 교육에 있어서는 M1 학생들일 뿐이다. 네, 너무 성급하게 AI, 그거 때문에 어떻게 될거 아닐까? 겁나 가지고 막 호들갑 떨 필요 없다. 기반이 되는 이론, 경제학, 신고전파, 플러스 심리학, 행동재무,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이것들을 탄탄하게 학부 때 훈련받은 경제경영 출신들이 지금 없습니다. 왜 없어요? 신고전파적인 얘기만 계속 들었어요, 사실. 제도권 우리 파이낸스 교육에서. 행동재무는 사실 되게 등한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경영학 파이낸스 교수님들이나 경제학 교수님들이 죄다 신고전파적인 교육만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서 이쪽에 오셔가지고 계속 가르쳤거든요. 행동재무를 본격적으로 들고 파면서 내놓고 행동재무다 해가지고 오신 분들은 상당히 드뭅니다. 저는 one of the rare cases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드문 케이스예요. 저는. 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개가 막 짖습니다. 5분 남았다는 얘기죠? 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에 이걸 탄탄하게 교육받은 애들이 없는데 얘들이 그 주변에서 AI 팀에서 보좌를 하고 있어요. 제대로 보좌가 될까요? 네, 그 다음에는 수학 박사, 각종 공학 박사들, 얘는 이분들이 핀테크 주도권을 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부에서 부서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두 핵심 박사들과 주변에 이 보좌하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고 있을까 하는 것도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일단 수학 박사들 이분들의 어프로치는 내가 말한 수학 공식 이답너 몰라? 그것도 몰라? 모르면 네 잘못이지 내 잘못 아니야. 이런 식입니다 거의. 내가 수학 박사분들, 공학 박사분들 이그 애티튜드를 조금 저도 같이 겪어봐서 좀 아는데, 이 양반들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하고는 좀 열촌 거리가 멀어요. 이것도 몰라라고 말은 안 해요. 안 합니다. 대신 뚱 하십니다. 그러면 메시지는 뻔하죠, 그죠? 주변에 보좌하시는 분들 이거를 제대로 캐치해가지고 수학 박사분들한테 아, 이 양반들아 그거 아니야! 라고 제동을 걸수 있는 곤조가 있는 분들일까? 우리가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MBA 때 제대로 가르쳐 줄까? 그렇진 않거든요. 커뮤니케이션도 우린 등한시해 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 시간 얼만큼 열심히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파이낸스 전공이니까 난 커뮤니케이션 필요 없어? 아, 아니요. 파이낸스야 말로 매니지먼트 커뮤니케이션 들으셔야 됩니다. 조셉 킴 교수님 강의 꼭 들으셔야 돼요. 결국 우리는 넘버를 커뮤니케이트하는 사람들이다. 공대생과 우리의 차이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죠? 설득력 있게 그 숫자를 풀어서 얘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안돼 있어요. 그러고 나면 뭐예요? 어차피 그럴 거 마케팅성 바람몰이 용도로 물 들어올 때 노져라 하는 식으로, 그죠? 은행 경영진에서는, 최고 경영진에서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얘네들 시켜놓고 보니까 지금 허짓거리하고 있다. 그러면은 바깥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데, 그럼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어기야디여 찰수! 하면서 지금 노젓는 용으로, 마케팅성 약팔이용으로 하는 거가 대부분이다. AI를 동원해서 우리가 핀테크에 앞장서고 있어요. 그러니 고객 여러분들 예금 좀 들어와 주세요. 마케팅성 고객 유치하는 거야.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탑 매니지먼트 선에서는 그 문제가 안될수 있어요. 임기가 3년이면 끝나니까. 쇼텀 매니지먼트 생각하면은 단기 실적주의로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관없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죠. 고객들은 약팔이에 속았다라는 생각 들겠죠? 그러고 나면은 뭐예요? 바람이 샥 지나가고, 유행이 확 지나가고 나면 버블이 확 꺼지고, AI에 대한 버블 지금 엄청납니다. 솔직히.
그게 팍 꺼지는 순간이 오고야 마는데 그때 폭망하십니다. 그때 지금 발암몰이성으로 심하게 하면 할수록 나중에 더 심하게 다칩니다. 고통은 더 큽니다. 근데 이런 거 우리 닷컴 버블 때 충분히 겪지 않았나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거를 무한 반복하고 앉았죠? 누군가는 계속 약팔이하고 누군가는 계속 그 약을 사 먹고 앉았죠? 문송한 사람들 계속 사 먹어요. 그거를 정확히 파고드시는 겁니다. 공대의 기술 만능주의, 그죠? 금융 그까짓 것 이러면서 막 기술 만능주의로 막 AI를 팔아먹고 핀테크 팔아먹다가 알고 보니 사기친 것들 되게 많더라. 한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 독일에서도 터졌죠? 뮌헨에 설립된 전자 결제 업체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에 의하면은 이게 분식 회계로 걸려가지고 폭망하는 각이 생겼습니다. 네.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경제학적인 거 그리고 행동 재무학적인 거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필요하다. 이런 교육 강화해야 된다. 행동 재무적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핀테크를 풀어보자 하는 거예요. 지난 20여 년간 이론에서의 혁신은 행동 재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동 재무 연구하는 그 방법론 그것들을 고스란히 갖다가 실무에서 쓴게 바로 핀테크예요. 다른 거 없어요. 텍스트 마이닝 옛날에 경제학 기반으로 하시던 분들 거들떠도 안 봤던 거예요. 핀테크 하시는 분들 그죠? 그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누가 갖다 썼냐면 행동 재무하는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갖다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핀테크가 꽃이 피면서 너도나도 핀테크에 밥숟가락을 얹기 시작합니다. 원조가 누구냐? 좀 웃기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야 말로 이 근본을 제공한 곳이다. 이 기술이 어디 근본 없이 나온 것이냐? 핀테크란 게. 아, 그 근본은 여기서 나왔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다음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여기에 이메일 주소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띵 이메일 주소.